애정춘의 다른 녀석들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, 강한 자가 미인을 차지하는 법, 힘으로 승부를 볼 녀석들은 힘은 역시 복싱이지, 복싱이야. 무식한 것 같은데도 요가가 최고지. 여기는 곰 애정춘이 아니라 무슨 곰 선수촌이다. 얘들아, 가자. 태능으로 올여름 런던 보내줄게. 했거든요. 난 운동 열심히 해서 진짜 짝 출연할 거야. 이제 겨울철에 애들이 움츠렸던 몸을 이제 피고 지금 이제 곧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짝짓기 철이 오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아무래도 힘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큽니다. 서열도 밀리고 힘도 없는 녀석들은 아유, 요렇게 개인기라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짝 하나만 보내주시옵소서. 아이고, 운동하랴 개인기하랴 여러모로 힘 많이 쓰는 애정촌 곰들을 위해 사육사가 특식을 준비했다. 각종 재료에 푹 고운 닭백숙, 여기에 비타민까지. 야, 얘들 이거 보면 또 난리 나겠구만. 내가 봐도 맛있어 보이네. 짝짓기 철 때 아무래도 힘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영양제, 종합 비타민제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아니나 다를까 목청 다 보일 만큼 입을 벌리고 반기는 녀석들.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. 이리 좀 와봐요. 이리. 상위 서열을 다투는 수컷들의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다. 이들은 모두 소원이를 마음에 두고 있는 녀석들인데. 오오오, 시간이 갈수록 더 격렬해지는 싸움. 야야야, 싸우지마. 싸우지마, 안돼. 곧 있으면 짝짓기 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수컷들이 이제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이나 기선제압이 좀 시작됐습니다. 어이구, 아무리 말려도 녀석들은 이미 극도의 흥분 상태. 에헤, 장소를 불문하고 여기저기서 싸움이 계속되는데. 이야, 기선제압이 이 정도라면은 본격적인 짝짓기 경쟁은 얼마나 더 치열해질지. 잠시 후.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싸움이 잠잠해지고 이 두 녀석 사이는 벌써 승패가 갈린 모양인데, 둘 중 먼저 자리를 피하는 힘찬이 나무 쪽으로 가더니 분이 풀리지 않는 듯 화풀이를 해댄다. 아하, 보안이 이 녀석이 밀린 듯한데 생각보다 심각한 상처. 야, 이건 그야말로 전쟁이다. 반면 힘찬이와의 싸움에서 이긴 다스는 간만에 목욕 재개하고 만웅이의 그녀 소원이 곁으로 다가가는데. 이봐, 봤지? 나 힘 엄청 세지? 넌 내가 지켜줘야 되는 거야. 일로 와봐. 하지만 소원이는 우락부락한 다스가 싫은 듯 아이고 깨물어버리기까지. 격한 반응에 다스도 놀랬다. 사파리 최고 강자를 뿌리치는 소원이와 그저 당황스러운 다스. 그런데 뜻밖에도 그녀가 간 곳은? 그녀 왔다. 나 봉 어디 갔어? 봉 돌려도 봉 어디 갔니? 봉. 위기는 곧 기회다. 매력 발산을 위해 급하게 봉부터 찾아 돌리는 만웅이. 하나 둘 아싸. 아우, 코아퍼. 나 오늘 데이트 선택권 만웅이한테 쏠 거야. 마음 먹은 듯 갑자기 만웅이를 덮치는 소원이. 야, 연상녀답게 대담하다. 뭐가 이렇게 급한지. 이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그 키스? 더 과감한 애정 표현까지. 몰라, 일요일 아침부터 이게 뭐야. 그림 좋다.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보인다. 만웅이 자신감이 붙었다. 이젠 리드까지 하는데. 2년 동안 오직 한 여자만 생각하며 봉을 돌려온 만웅. 드디어 그녀를 품에 안았다. 우리 이제 짝된 거 맞지? 그치? 만웅이가 자기 매력을 최대한 많이 발휘를 했고 그걸 이제 소원이도 인정을 해주고 이제 받아주는 것 같은데,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돌아오는 짝짓기 철에 두 사랑이 굉장히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